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이 개혁특위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혁은 빠진 채 셀프로 감시하겠다는 내용만 남겨 향후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혁신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높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은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위원 상시 출입 폐지, 전직원 정치 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 심리전 시행 규정 제정 및 심리전 심의처 운용, 부당 명령 심사 청구 센터, 적법성 심사위원회 설치, 준법 통제처 설치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국정원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요약하자면 현재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속에서 셀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직원 정치 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방어 심리전 시행 규정 제정 및 심리전 심의처 운영 등 자체적으로 감찰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들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국정원은 폐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처럼 현재의 국정원 개혁 여론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촉발된 데 비춰볼 때 대공수사권 폐지가 생략된 이번 안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 보고 이후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레일이 파업 나흘째인 어제부터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860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하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 직위 해제된 조합원 수는 노조 전임 간부 136명을 포함해 7,608명으로 전날보다 86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어제 오후 8시 해당 조합원에 대해 직위 해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파업 개시 이후 이날부터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출근 대상자 2만 443명 가운데 파업 중인 조합원은 7,69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파업 참가율은 37.6%며 전체 조합원 수에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필수 지정 인력을 제외하면 파업 참가율은 55.8%입니다. 파업에 참여했다가 이날 일터로 복귀한 조합원은 624명으로 오전 8시 기준 6명이 늘어났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열차 승무 분야 전체 조합원이 1,524명 중 1,267명이 파업에 참가해 가장 높은 83.1%의 참가율을 기록했고 차량 분야 조합원 54.4%, 기관사 조합원 54.0% 순이었습니다.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어제 전격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숙청이 결정된 뒤 나흘 만입니다. 통일부는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정권의 급변 사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일부 발언을 빌미로 대국민 선전정 등 두 의원에 대한 조직적인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충청도, 제주도 등 각 지역별로 시민들과 당원들이 모여 규탄 대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해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열린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하남평생교육원 건물에서 압수한 USB나 외장 하드에 대해 소유주가 김 씨가 맞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18자 공판에는 피고인 김 씨에 대한 8월 28일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19차 공판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고려대학교 내에는 철도노동자의 민영화 반대 파업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글들이 교내 게시판에 연이어 부착되고 있으며 이 자부를 찍은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1,000회 이상 공유되는 등 교내외로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개혁특위의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민주권을 짓밟고 온 자신들의 행위를 불과 서약서 하나를 통해
개혁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국정원의 셀프개혁은 생선에게 생선요리를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현 정권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살을 도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